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포와의 홈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저희가 이제 평일 원정 안양에서 지는 바람에 다시 순위권은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11등이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승점은 오늘 이기고 다음 주에 또 홈 경기 안산을 이긴다면은 다시 중상위권으로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용보이 영상을 봤는데 용보이 말 맞다라 기대는 크게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경기력은 그래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들이 최대한 결정력을 좀 내주고 수비도 실수 없이 잘 막아낸다면은 저희가 오늘 김포를 상대로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포도 이제 보면은 분명 작년에 승격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가지 못하고 남아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랑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나서 대결했는데 지금 김포랑 저희랑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 팀이 만났기 때문에 김포도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손정현 선수도 이제 김포로 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인사하러 오시면은 정말 목청껏 손정현 선수 콜을 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응원 열심히 하고 선수분들도 오늘 꼭 승리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방금 전에 이제 예술이야 노래가 나왔었는데 이 영상에는 안 닿겠지만은 오늘 예술이야 노래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행 하시고 여행 좀 해보면 하시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구장에서 놀고 있어요. 아, 저는 김포에서 그냥 모르신 줄 알고. 아, 우리 놀고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 그래요? 할수록 더 잘생겨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도광아. 네. 아니 뿌요뿌요라도 뭐 얻어먹는 거 아니야? 앙팡 이런 거? 시탐을 이기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광이 얼굴 빨개진다. 내가 졌어야 되는데. 경라 FC 마스코트 로아랑 로온이를 한번 인터뷰 한번 따보겠습니다. 스파이. 스파이 노릇 하러 오셨군요. 누구 응원하실 건데요? 그래도 경남. 자, 안녕. 삼촌 유튜브에 로아하고 로온이 경라FC 마스코트 같다고 이게 특별히 인터뷰를 할 거거든. 자, 로온이 몇 살이에요? 9살. 로온이 몇 살? 5살. 다섯 살. 로온아. 네? 축구장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보는 게 재밌어요. 보는 게 재밌어요? 아, 삼촌들은 별로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응. 어떤 삼촌이 제일 반가워요? 다. 그 중에 한 명. 로아야, 로아는 축구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왜 좋아요? 로아는 잘해. 약간 발음 논란인데 이거. 로아야, 창원이 삼촌이야, 아니면 좋으니까 좋은 거야? 창원이 잘해. 신고한다네. 우리 로아, 로온이 너무 많이 이뻤는데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오케이. 승진이 삼촌. 승진이 삼촌 좋아? 아니야 했더니 아, 배 뚱뚱해서 바로 이분이야. 뭐? 왜 이렇게 피곤한데? 나 어제 또 달려가지고. 누구랑? 저기 뒤에 계신 분이랑 같이 달려서. 아. 경기 보고 진주씨 경기 보고. 족발 먹고. 왜 나 안 불러준대? 족발. 나 안 불러준다고. 왜 안 불렀대? 섭섭하네. 아, 우리 또 진주 패밀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이승진이다, 이승진. 아. 좀 창원 사람 서럽다. 네. 이 삼촌 아홉 살이야. 스물아홉 살이야. 친구다, 친구. 진진아. 짱구볼. 짱구볼 아니에요. 짱구볼 맞는데, 짱구볼. 짱구볼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멋지게 입고 왔네. 오늘 이기나? 오늘 이겨야죠. 오늘 무조건 이긴다, 맞지? 네. 씨, 피부 존노. 부럽다. 박태하고 박빼면은 노래 부를 사람 몇 명인데. 아, 오늘은 저희가 선수단 맞이하려 했는데 사람이 워낙에 없어서 오늘은 좀 미루고 다음에 분위기 좋을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해서 죄송하고 하지만 현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맞아서 네. 올라가는 길에 저희 홍대 닭고기 사장님 나중에 또 바쁠 거니까 여기서 미리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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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예. 아, 맞아. 예술이 팬이 창성님이고 이승희 팬이죠. 하나, 둘, 셋. 근데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오늘 좀 꾸미고 온 보람이 있네.
저희 홍대 닭꼬치 사장님이랑 미녀 사장님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를 이뻐해 주셔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일장에서 준비하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는 저희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한마디! 지붕 만들어주세요, 지붕. 지붕이 그래.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게 없어서 저희는 메가스토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메가스토어요. 오케이. 고신.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이거? 고양이지 뭐. 고양이. 와 대박. 맞춰봤네요. 이런 게 한 세 마리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먼저 버스는 딸고 한 대만 왔고. 몇 시에 출? 왜냐면 솔직히 너무한 게 김포에서 경남 경기인데 7시 경기면 언제 돌아가라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또 마음속에 약간 친분이 있어서. 아 맞아. 타 경기할 때 경남만 먼저 보게 돼. 아 맞아 맞아. 또 두성이도 잘 알고 하니까. 아 안녕히 줘. 무서운 삼촌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애들 값밖에 없네. 네. 제일 큰 거. 포엑스? 포엑스가 없어요. 이거는 키 큰 사람들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은 키 큰 사람을 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버스 내릴 때도 머리 받고 내려야 돼요. 머리 받고 큰일 난다. 7,000원. 살만한데 7,000원? 뭔가 5,000원? 아니 우리나라 물가도 좀 이렇게 팍팍 좀 내려가도 되고만. 보라 형이 이거 1,000원짜리 하나 사드릴까요? 보라 형이 여기 앞쪽에 마산대 응급구조과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왔거든요. 대부다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잖아 이거 9단위 심폐소생술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포 화이팅! 반갑습니다. 경남도 화이팅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아직 올라갈 때 조심 올라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수 왔어요. 맞죠. 잤어요. 같이 봤어요, 집에서. 아, 왜요? 아, 이게 이름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에, 왜요? 왜요? 이름 정도야. 내가 혜정이야. 멋있다. 아, 진짜 멋지다, 멋지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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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 아 적당해라 함부로 하기 전에 진짜. 게임 어떨까? 저기 선발 바로 유니폼 가겠습니다. 김승진이 화이팅. 귀여워. 3,000원. 나는 3,000원. 난 지불했다. 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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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연습할 때는 웬만하면 자리에 앉아서 안 맞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캔은 우리 유상 씨 찬조. 아 유상? 네캔은 우리 장원 씨 찬조. 아 그렇지. 그만 잡으시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리필 요정 리필 요정. 아 늦었다. 자판기 됐다, 진짜 경남 자판기 됐다. 아니 그 홍경이 얘기 좀 해줘요. 형님들 이거 진짜 아니잖아. 패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잘 들고 홍경이 1수밖에 안 돼 있어요. 잠시만. 홍경이 전부 다 말씀드리지도 못한 다 모르니까 개개인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메이저리그 지금 실전하고 있어요. 진짜로 실전. 저희는 축구의 전문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정함이 다른 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당할 때도 사람 안 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승격하는 거 저희도 싫어요. 이래봐야 바로 강등될 거라고요. 감독님 저희 이렇게 계속 뒤에서 응원해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욕하는 거 저희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이나 실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당하게 저희가 응원한 만큼 비판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경기 하나의 일주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황당하게 실점을 하잖아요. 계속 매 경기 감독님께서 시즌 시작 전에 심적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계속 응원할 거예요. 뭐 보이콧 그런 거 저희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짜 확실하게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부터 좀 제대로 된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경기한 거 알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팬분들이. 다음 경기부터 진짜 잘 준비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수준이 있냐고 감독이! 감독이 제일 먼저 나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셨어? 홍경기! 저희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감독님 나 좋아하잖아! 감독님 진짜 내가 궁금하게 내가 우리 홍경이 1점밖에 리그에서 1점밖에 안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말에 와서 앉아만 있고! 공격이 승률 높아져요. 우리가 순위가 올라갔는데 자꾸 공격이 1점밖에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맥주 요정 온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저거 가겠습니다. 고생했다. 가겠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니 저 타워 어. 지안이요. 개가 지졌음. 3연패입니다. 다시 3연패인데 솔직히 좀 많이 실망스럽고 그 다음 홈 경기가 또 안산인데 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을 계속 하겠지만은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경기 보기가.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패배했고 다시 한 번 더 3연패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비판도 많았고 뭐 위로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서 누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산저 때 꼴등 멸망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